안녕하세요. 전국의 메가스타 대회원 여러분, 킹콩입니다. 대수능 100일 기념으로 우리한테 남은 시간 100일 동안 우리 메가스타 대회원 여러분들이 100일을 어떻게 보내야지 효과적으로 가장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릴 수 있느냐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뭔가 이제 말을 잘하는 킹콩이라면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멋있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능력은 없나 봐요. 대신 열심히 했다라는 그 단순한 한마디, 열심히 했다 이 말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보다는 제가 이제 좀 먼저 살았잖아요. 그리고 학원가에 오래 있으면서 열심히 정말 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잘 전달하고 싶은데, 이 이야기가 지금부터 제가 할 어떤 농구 선수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이 될 거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농구 선수 이야기 지금부터 하면서 여러분의 대수능 100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은근하게 돌려서 한번 말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농구 선수는 킹콩이 아닙니다. 자, 한번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이 농구라는 스포츠가 있죠. 이 영상을 보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농구를 잘 모를 수 있으려나? 그 여기는 이 노란색, 오렌지색 공 있죠? 저 이제 던지는 그게 이제 농구인데, 그 미국에 가면요, 미국에 가면 미국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딱 잘라서 딱 자릅니다. 마치 스테이크 자르듯이 확 잘라버리면 여기가 동부, 그다음에 이게 중부,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서부 이렇게 됩니다. 이 서부에는 대표격인 이제 LA라는 도시가 있죠. 제가 지금부터 제가 이제 좋아했던 거의 뭐 리스펙트 했었던 그 사람의 노력을 리스펙트 했었던 그 어떤 농구 선수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부에는 LA가 있다면 동부에는 여기 이제 NY가 있죠. 뉴욕. 뉴욕에 있는 팀, 뉴욕 닉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여기 농구팀.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 내년에 대학을 가서 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여행을 좀 다니겠죠. 배낭여행 다니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뉴욕을 선택을 하는데요. 그 뉴욕에 가면은 뉴욕에 그 한인타운이 있습니다. 32번가인데 그 32번가를 가면 거기는 뭐 완전히 한국이에요. 뭐 여러 가지 한국 식당 다 있고요. 공차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막 먹다가 32번가를 계속 따라서 계속 내려오다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메디스 스퀘어 가든이라는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경기장이 바로 이 뉴욕 닉스라는 뉴욕을 기반으로 하는 그 농구팀의 홈구장인데요. 그 모든 사람이 이제 뉴욕을 사랑한다 하잖아요. 뭐 저도 이렇게 나빠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는데 그 뉴욕을 기반으로 하는 그 뉴욕 닉스라는 경기를 하던 이 농구팀에는 전설적인 농구 선수가 한명 있었습니다. 그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입은 이 옷은 올랜도 매직이라고 해서 그 당시 평생을 뉴욕 닉스라는 팀에서 열심히 하다가 이제 거의 은퇴 시점에 살짝 옮겨서 경기하던 시절의 사람인데, 원래 이제 전성기 때는 바로 이 옷이었습니다. 패트릭 유잉. 이 사람은 사실상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뉴욕의 왕이라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뉴욕의 왕. 메가스타디의 왕, 학원가의 왕. 저도 어쩌면 그런 말을 좀 듣고 싶었던 거 아닌가 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뉴욕 닉스에 있었을 때 신문 기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뉴욕의 왕이라고 불렸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노력을 했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고, 이 영상을 보면서 노력이란 건 저런 거구나라는 걸 여러분에게 하기 위해서 신문 기사 내용을 준비했는데, 한번 신문 기사 내용 보면서 남은 100일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달려야 되는지를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타이핑한 내용은요, 이 여러 가지 뭐 구글 서칭 검색을 해보면 다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봤었던 그 패트릭 유잉에 대해서
써놓은 글을 이제 제가 좀 하면서 밑줄 치면서 열심히 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뭔가를 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만화책 많이 보셨겠지만 그 슬램덩크라는 만화책 있었죠. 그 슬램덩크라는 만화책의 중심 채치수라는 선수가 나와요. 그 채치수가 그 만화책의 북산 고등학교 거기에 이제 센터인데, 그 센터가 롤모델인 이 패트릭 유잉을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선수였죠. 뉴욕의 왕이자 닉스의 심장. 저 정도 칭호를 받았으면 참 잘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진짜 탐이 났었습니다. 뉴욕이 사랑한 남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이 기사 내용을 좀 볼 건데요. 눈으로 좀 읽어보시면 될 텐데, 열심히 하다라는 게 무엇인지, 제가 결국에는 이 뉴욕 닉스의 패트릭 유잉이라는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그 부모님, 가까운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 그 당시 뉴욕 시민들이 뉴욕의 핵심이었던 패트릭 유잉을 보던 시선처럼 거기에 대입해서 말하려고 한다는 걸 좀 인식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기사 내용이 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 기사에는 뭐 이런 게 나왔었어요. 인간 탈환의 경지를 넘어선 유잉의 인간 승리. 애틀란타는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4게임 연속 완패.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그 패트릭 유잉의 인생사를 보면요, 단 한 번도 그 당시에 함께 했었던 농구 선수가 한 명 있었어요. 마이클 조던이라는, 그건 다 알잖아요. 그 사람에 막혀서 이 사람은 한 번도 우승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우승 한 번 하지 못한 선수인데 뉴욕인들은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제가 이제 벌써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 좀 느끼셨겠지만, 올해 수능 결과가 우리가 100일 동안 어떻게 뛰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듣는 학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 준비한 겁니다. 다음 기사 한번 좀 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인디애나와 컨퍼런스 파이널 1차전에선 유잉은 제대로 걷기도 힘들 정도로 아킬레스건 상태가 좋지 못했는데, 주변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고질적인 부상 부위도 있었는데 불가능한 거였는데, 그 다음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유잉은 그 몸으로 40분을 뛰며 공헌했다. 이 상대방 적장입니다. 적장. 상대방의 적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선수 시절부터 소름끼를 정도의 냉정함과 포커페이스 유명했던 레리 버드 그 감독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대방 적장이 하는 소리가 이 사람이 아킬레스건 부상에 대해서 이 고민할 정도로 너무 많이 들었는데 진짜 저 사람 맞는 거냐, 만약 자기네 팀 릭 스미츠가 오늘 그처럼 뛰었으면 앞으로 우린 그 1년 동안 못 볼 거다 하면서 자기네 팀 선수를 디스할 정도로 상대방 팀 패트 유잉을 존경한 기사였던 거죠. 그런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거 보면서 저는 사실상 그 평생을 학원에서 학생들 강의하면서 배운 제 입장으로서는 저도 그랬지만, 그 학생들이 100일 뒤에 디데이 날, 수능 날 자기가 몸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날 컨디션이 안 좋고 공부한 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떡하지? 라는 그 불안함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이런 행동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반면 딱 보는 순간에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여러분은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끝나는 날 부모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사랑한 아들이다, 내가 사랑한 딸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을 정도로 100일을 보내면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 그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모르게 작살났다는 얘기죠. 그 당시 다 작살났어요. 불가능한 상황이고 뭐 작살났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상황 계속 보겠습니다. 유잉의 시즌 아웃. 근데 멋있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농구선수로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의료진의 경고까지 받게 되었고 출장하지 못했는데, 여기 봅니다. 벤치에서 그냥 경기를 지켜야 됐대요. 선수로 뛰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냥 앉아있다는 것만으로 사기가 오른 닉스는
그 당시 선수 레리 존슨이라는 선수는 항상 슛을 놓고 자신의 이름 레리에서 L자리에서 이렇게 L 이렇게 표시하던 그런 선수거든요. 마커스 캠비의 분전 앞세워서 8번 시드로는 사상 최초로 파이널에 진출하는 전율의 드라마를 연출했죠. 제가 좋아하는 패트릭 윙 얘기인데 이 사람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인식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 노력이 무엇인지를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100일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 하지만 결과는 1승 4패로 준우승에 머무르며 시즌을 마감하게 되었고 유잉의 파이널은 끝이 나고 말았죠. 근데 그 다음이 이제 그 당시 이게 91년, 90년 그 당시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아주 옛날이죠. 지금부터 한 28년, 한 30년 전쯤이죠. 그때 우리나라에도 그 당시 제가 이 뉴스를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상대팀 선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 패트릭 유잉과 레리 존슨이 정상 컨디션이었으면 시리즈는 7차전까지 갔을 거고 결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인간 탈환 이거요. 활용 정점을 찍은 유잉과 인간 승리, 극적인 드라마를 만든 뉴욕은 불가능은 없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벌써 다 느끼셨겠지만 시즌 마감했다. 투혼 인정. 이건 전부 다 그 슬램덩크라는 그 일본인이 쓴 책 속에 있었던 다 문구들이죠. 채취수를 이제 바로 여기에다 했던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는 메가스타디 회원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100일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패트릭 유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다는 얘기죠. 계속 좀 볼게요. 은퇴를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저런 농구선수가 있었어요. 바클리.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챔피언십 트로피를 그 사람이 못 가져왔어도 얼마나 노력했는지 안다면 그를 비난할 수 없다. 그다음에 뭐 여기 좀 말이 좀 그런데 노가리를 까는 NBA 오픈코트라는 프로그램에 했었던 사람이 이제 오닐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유잉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오닐은 결코 유잉을 무시하지 않는다. 자기가 성장할 때 패트릭이 터프해서 좋아했으며 영향을 끼친 선수를 꼽으면 맹렬함. 맹렬하게 100일을 이제 보내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그 제가 좋아하는 패트릭 유잉이고요. 이 패트릭 유잉은 좀 킹콩 닮았죠. 제가 이제 이름이 킹콩입니다. 사람들 많이 물어봐요. 왜 킹콩이냐.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닮았다고 그래서. 근데 패트릭 유잉의 별명, 패트릭 유잉의 외모. 제가 그 뉴욕 닉스의 패트릭 유잉을 제가 닮고 싶었던 것 같아요. D100일 남은 시점에서 패트릭 유잉의 맨 마지막 이 대사를 여러분이랑 함께 좀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난 항상 닉스다. 근데 이 패트릭 유잉은 말을 잘 못했어요. 진짜 남자죠. 말은 잘 못하고 행동만 잘해. 몸으로만 보여줘요. 근데 은퇴 시기에도 아주 짧게 이 얘기만 하고 있다고 끝납니다. 이 사람. I will always be a Nick. 뉴욕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은퇴해버리고 뉴욕이 사랑한 남자, 뉴욕의 왕 패트릭 이렇게 남아버리죠. 수능을 우리는 이제 치르게 될 겁니다. 100일 뒤에. 결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냥 뭐 결과는 상관없이 노력만 해라. 노력 많이 해서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우리가 승부를 보자. 이런 진부한 얘기를 사실을 저는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달하면 전달이 안 될까 봐 제가 너무나도 좋아했었던 뉴욕 닉스의 전설적인 농구 선수 패트릭 유잉을 통해서 노력, 인간 탈환, 어떤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신으로 육체를 지배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지금 100일 남은 이 시점에서 전국에 있는 메가스타디 회원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한다, 노력, 정신력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나 봅니다. 말을 잘하지 못하는 선생님에서 제가 좋아했었던 선수를 통해서 D100일 여러분들한테 전달된 거라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 뜨거운 마음이 전달됐다라는 게 지금 느껴집니다. D100일 화이팅 합시다. 저도 100일 남은 시점 동안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열심히 해서 좋은 강의로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도 저와 함께 올해 11월 수능 날 끝나고 나서 패트릭 유잉처럼 짧게 한마디 하고 주변 사람들 다 감동시켜버리는 이제 감동의 100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메가스타디 영어 강사 킹콩이었습니다.